과일들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럼 가장 좀 중요한 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이게 잘 들어야 돼요. 빨리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잘못하면 손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위가 잘 나가야 돼요. 이게 1번 가위입니다. 잘 안 들어요. 만 원짜리 가위로는 오. 꼬리가 잘 잘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 조금 더 낫네요. 아, 조금 더 나아요? 수단으로 네. 3번입니다. 오, 이거 제일 잘 신기하네요. 쓰보니까 이게 좀 비쌀 것 같아요. 아, 세 번째요? 네. 10만 원짜리 가위 드디어 돈값을 하는 걸까요? 1번이 만 원입니다. 만 원? 네. 오. 2번이 4만 원이에요. 오, 2번이 제일 비싼가? 3번이 10만 원이에요. 오, 그러니까 쓰기가 좋네. 가장 비싼 10만 원짜리 가위가 부드럽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 그런데 세 개의 가위는 모두 스테인리스 재질. 재질이 같다면 잘 갈기만 해도 성능이 같아지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왔습니다. 30년 넘게 가위와 칼 손질을 해온 가위 손질의 장인 김석규 씨. 장인의 손길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고급 칼과 가위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리사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분은 재단. 우리나라 디자인들은 거진다 올 거예요. 세 개의 가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장인. 그런데 눈빛이 갑자기 변합니다. 이 가위가 지금 제일로 10만이 넘어갈 거예요. 와, 바로 여러분 찾았네요.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쇠가 어떻게 따가시죠? 좋으니까. 대부분의 주방용품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는 304번인데요. 일부 고급 제품은 그보다 높은 316번을 사용합니다. 등급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위의 내구성. 여기서 조립을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한 것들은 그만큼 고장이 잘 나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빨리 망가진다 이거죠. 빨리 마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렴한 가위가 장인의 손길을 거친다면 어떨까요? 가위를 갈고 난 후 차이 좀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자, 이렇게 원단이 더 쉽고 편하게 잘 잘리는 모습인데요. 아까랑 소리부터 다르네요. 예, 이 가위가 이제 그 잘 뜰 적에는 소리가 벌써 맑아요. 우리는 소리만 듣고 알죠. 갈아주셨잖아요. 그럼 둘 다 이제 품질이 다 좋아진 거 아닐까요? 날이 날려보게 쓸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쇠가 변하진 않잖아요. 재료가. 그렇기 때문에 좀 갈아서도 얘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이 가위하고 이 가위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것은 그만큼 쓰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고 이 가위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빨리 마모가 되는. 아무리 장인이라도 제품 자체의 성질을 바꿀 순 없다는 거죠. 10만 원짜리 가위는 비싸더라도 충분히 제값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등급은 강도와 그 재료고 스테인도 보통 뭐 1급,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고 우리가 물건 살지 모르면 비싼 거 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비싼 것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또 좋다고 보면 돼요.